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전 세계를 강타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후 한 달 만에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는 어떤 바이러스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돌기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한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로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백신을 맞거나 자연 감염으로 우리 몸에 생기는 항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많은 32개의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는 16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무려 2배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파이크 단백질 가운데 인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영역도 델타 변이보다 세포 안으로 침투하기 쉬운 형태로 변이되었다. 결국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항체 회피 능력과 세포 침투 능력이 모두 높아져 백신의 효과를 더욱 떨어뜨린다. 게다가 백신으로 생긴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네, 지금부터는 전 세계로 퍼져서 위협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요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확정 사례가 128건 오늘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WHO 사무총장이 이미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무총장이 오늘 most country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있거나 퍼지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빠르네요. 단적인 예로 런던에 이미 보도도 됐습니다만 런던에서 신규 환자의 40%가 오미크론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12월 첫째 주에 전체 분리되는 균주 중에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봅니다마는 국내인 중에 0.2%가 오미크론이었는데 12월 둘째 주에 그게 1.1%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아마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전에 있던 바이러스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최현석 교수님. 네, 앞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기존의 면역력을 회피한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델타도 굉장히 전염력이 좋은데 네. 이 오미크론도 전염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잠복기가 한 4일, 세대기, 그러니까 한 환자에서 그 다음 환자대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환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남아공에서의 환자 발생의 증가 속도를 보면 그전에 델타, 뭐 알파나 베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환자 발생의 속도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전염력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델타보다도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상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처음에 우리가 뭐 우한에서 유래했던 바이러스의 경우에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었다가 후각 이상이나 미각 이상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알려졌었고요. 네. 그 이후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뭐 콧물이나 상기도 감염과 같은 형태의 증상이 좀 알려졌고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든가 밤에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하는 형태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증상만으로 어떠한 변이인지 감별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의 양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증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거나 구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 정도만 네. 알고 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빨리 검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사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으면 치사율은 낮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나 치명률이 굉장히 낮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변이의 방향이 항상 그렇게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뭐 큰 흐름 속에서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바이러스의 변이가 등장했을 때는 전염력도 높아지고 치명률이나 중증도가 높아지는 형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델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초기에 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걸 보면 중증화율도 이만큼 높고 안 좋죠. 또 실제 외국에서 나왔던 논문을 보면 기존의 알파보다 델타의 입원율이 높다는 자료가 그 이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여러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시해주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충분한 임상, 양상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증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희철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최원석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보고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증도가 좀 낮고 경증을 일으키는 것 같다는 게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그런 걸지 모른다는 기사 중심으로 나온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일 법도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낙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지만 지금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면 델타 변이보다 전파 능력이 높고 백신의 효과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좋은 상황이어서 중증화율이 절반 정도로 준다고 가정을 해도 전파 능력이 두 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전체 생기는 중환자 숫자는 동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과 전체적인 중환자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해외 검역을 강화한다거나 지금의 사례에 대해서 심층 역학 조사를 하면서 몇 주 만에 확산을 늦추기만 해도 그 사이에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